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D 프린터로 창업을 했고 다양한 3D 컨텐츠를 제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미스터 3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혹시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 좀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아이템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D 그 국내 이제 문화 유산이나 그런 3D 데이터를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있는 3D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직접 3D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업 아이템, 뭐 교육용 컨텐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근사한 일을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문화재청이라고요. 문화재청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문화재청 나왔죠? 이 상태에서 문화재 검색이라고 해서 요 밑에 아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서 들어가면은 다음 화면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3D 문화유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3D 문화 소개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멸실 또는 훼손 시 원형 복원을 위해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서 3D 데이터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민간에게 3D 프린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3D 문화유산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해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제 3D 데이터, 이제 프린팅, 모델링, 스캐닝 영상을 한 1천여 건 정도 되는데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육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관광상품용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상품 집에서 이제 출력해서 인테리어 상품으로 만들어서 제작 판매도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관광 관련 동영상 한번 제가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그 문화재청에서 이걸 제작한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최첨단 장비이고 일반 사람들은 구경하기 쉽지 않은 장비를 사용을 했어요. 장비 한번 사용하는데 뭐 인건비만 하루 부르는 데만 뭐 몇백만 원씩 드는 장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쓸래도 쓸 수 없는 장비인데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죠. 이거를 개인이 직접 스캐닝을 하려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이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캐닝한 데이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퀄러티예요. 보통 장비를 사용한 게 아니죠. 굉장히 높은 퀄러티의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캐닝을 다 하나하나씩 하셨어요. 이제 여기 보여지는 모든 문화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작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아마 앞면하고 뒷면을 따로따로 스캔해서 이거를 한번 붙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스캐닝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주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초정밀 스캔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탁본 효과를 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뭐 천여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고 상당한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상업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시면 교육적으로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인테리어 상품으로 주신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누르시면 여기 쫙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첨성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첨성대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반인과 전문가용으로 이렇게 나눠놨고 여기 STL 파일, STL 파일은 3D 프린트 전용 포맷이고요. 여기서 이 3D 뷰어를 누르면은 3D 뷰어로 이제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2018년도에 뭐 이미 만들어졌던 거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거를 눌러야 되는데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출처 표시 안내라는 게 있는데요.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명은 경주 첨성대이고 3D 프린팅용이고 82 메가바이트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의 사용 목적 관광 상품 개발라고 하고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일반용으로 여기 팝업이 뜨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반용으로 이제 출력을 한 건데 아까 갔던 이건 저해상도인데 이 전문가용은 이용 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고 이제 파일을 제공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 신청서를 다운로드를 받은 거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 보시면은 문화유산 3D 데이터 3차원 데이터 제공 신청서에서 여기서 계획서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써야지만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이 전문가용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하이 퀄리티고 287MB면 일반 컴퓨터에서도 뭐 버벅거리. 아까 사실은 이거를 저해상도로 제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느리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오늘은 그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3D 문화유산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3D였습니다.